안녕하세요. 이데일리의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9월 들어서 역시나 자율주행, AI, 로봇 쪽 굉장히 핫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자율주행 관련된 뭐 레벨3,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테슬라도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집중해서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는 부분들, 뭐 이제부터는 꿈이 아닌 이제 현실을 만들어가는 그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하락세가 좀 있었던 하루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도 낙폭이 1%에서 1.5%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방을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지수를 이기는, 그죠? 그리고 하방형 시장이 튼튼해서 좋은 기업들 항상 잘 선별하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대가 강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겠고요. 오늘도 이제 업종 둘러보기, 또 히든 공략주, 그리고 리뷰까지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본 강의에 앞서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얘기를 드릴게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QR코드는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도 돼요. 문자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도 보면 약간 업종 내에서도 주도주가 바뀌는 분위기예요. 반도체 칩 설계 관련주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자면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기업은 칩셋 미디어였고요. 이번 2분기 때 어닝 서프를 기록한 기업은 텔레칩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주도주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또 수익이랑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노란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는 꼭 해두시고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찾아주는 조건 검색식 영상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좀 받아가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업종 둘러보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당연히 로봇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라든지 하나라든지 두산은 이제 로보틱스가 또 상장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부각이 되면서 연일 랠리가 나오고 있는 섹터와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실적도 분명하게 나와주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항상 얘기 드리는 선별적인 접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기업은 대동기어라는 기업인데 차트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은 딱 3거래일 전, 바로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회사의 주가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의했던 걸 보신 분들이라면 아셨을 거예요. 바로 월요일 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1,400%나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바로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캔들이 강하게 상향 돌파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차례 시세가 낮지만 전일 대비해서 이번 주 화요일 날은 거래량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기준선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관련된 그룹사들도 같이 봐야 된다 얘기를 드리잖아요. 강의도 드렸습니다. 더 대동기어라든지 대동이라든지 대동금속이라든지 일제히 모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동교도 좋았을 것 같고 대동도 좋았을 것 같고 그 어떤 기업 중에서도 대동 그룹주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그죠? 그리고 그런 종목이 하나 움직임을 파악했다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도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페어링에서 이런 부분들도 강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상한가와 바로 직행을 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시고 한번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동 기어에 대한 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어떤 추세에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패턴도 분명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때 영업이익은 24억, 그리고 이번 2분기 때는 37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61억 정도를 상반기에 걷어냈습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76억입니다. 그럼 상반기에만 60억 벌었다는 건
올해 최소한 100억 정도는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지금 현재 보여주는 이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물론 기술적으로 강한 시세가 났기 때문에 어떤 자리들을 봐야겠죠? 바로 중심값 자리나 또는 시가 자리에 보면서 이런 가격대를 지지받는다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또 눌림목 자리가 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동금속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동금속을 좀 보게 되면 금속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동금속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여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 중요하죠.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위로 돌파했고 안 이탈하려는 모습을 여기 보이죠.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거래량이 이렇게 밑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3거래일 있다가 오늘 16%, 약 17%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모르셨을 것 같긴 한데 대동 관련된 그룹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드린 것처럼 지배구조를 알았다고 한다면 대동금속이 되었던, 대동이 되었던 또는 대동기어가 되었던 충분하게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었던 기업이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죠? 중심값, 또 시가 또 보면서 차후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올지. 달리는 말에는 가급적 그건 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차라리 눌림목을 만드는 자리에 접근하자는 전략까지도 같이 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슷하게 반도체 쪽에 이송장비 관련된 로봇 관련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사이맥스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7, 8, 두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지우고 요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렸어요. 밑에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거래량도 이렇게 실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가 똑같이 기준선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예요. 근데 동사는 사실 반도체 업황 자체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기준선 부근을 눌림을 받을 때는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일목균형표 기준선 지지받는다는 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응축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맥스라는 기업도 우선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하고 있고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준선 부근까지 내려온다고 하고 3분기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추세를 우상향시켜서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챙겨보시고요. 러셀이라는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러셀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동사도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사이맥스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그리고 로봇 쪽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얘기드렸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이브리드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하고 로봇도 하는 기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부진했지만 다시 한번 하반기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기준선 밑에 있던 주가 흐름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이 또 중요한 핵심 트리거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관심권에 넣어놓고 실적이 나오는 분위기라든지 리포트라든지 반기 보고서를 토대로 한번 추정을 해보는 연습도 같이 하신다면 러셀이라는 기업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것까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사실 AI, 로봇, 자율주행 말고는 사실 다른 업종들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는 업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랑 좀 자율주행 좀 얘기를 드리는데 자율주행 쪽은 오늘 레벨 3 자율차 이제 연내 달릴 수 있게 법이랑 이제 보험 같은 것들을 정비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테슬라도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을 뭐 시연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자극제가 되기도 했고요. 제가 이제 업종 둘러보기 다뤄드렸던 기업들이 뭐 퓨런티어라든지 그렇죠? 세코닉스라든지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보여지고 있는 기업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실적도 좋지만 이런 재료 테마까지 엮이면 주가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강의를 드렸죠. 그렇죠?
돈 잘 버는 기업들은 호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에게는 언제나 수익의 기회가 있다라는 강의도 최근에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라는 좀 기업을 볼게요. 현대오토에버는 당연하게 현대차, 기아, 그룹사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근데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저는 현대차와 기아의 완성차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헌터 방송에서 현대오토에버라는 기업도 얘기를 드렸고, 그렇죠? 글로비스, 위아, 모비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자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가장 주가가 크게 화답해 준 기업은 현대오토에버고, 아무래도 최근 가장 핫한 테마, 핫한 섹터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현대오토의 주가를 좀 단기간에 끌어올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차트 흐름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기준선 돌파했다가 이격이 벌렸다가 또 눌려줘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는 다시 한번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갔고 또 내려왔다가 이번에는 시세를 크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속성 자체가 계속적으로 원 없이 원웨이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잔파동에 대한 실적주로 트레이딩하는 거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실적도 좋으면서 재료까지 겸비된 기업들은 이러한 큰 시세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를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좀 세코닉스 또 보도록 할게요. 세코닉스를 좀 본다면 시세가 한번 크게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차트 흐름이 퓨런티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기간과 조금 비슷하게 어떻게 가격 조정을 받았죠. 근데 여기를 다시 지우고 이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목균형부 기준선을 돌파를 하죠. 근데 한 가지 힌트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좀 본다면 요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보이시나요? 매집봉, 역망치형 캔들, 이날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2,575% 실렸습니다. 살짝 이탈하긴 했었지만 여기에 시가와 종가를 회복하면서 주가는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매집봉이라는 힌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준선 돌파할 때부터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세코닉스라는 기업은 실적도 좋아요.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게 된다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62억 원으로 21년 대비해서 역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는 156억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영업이익을 합하게 되면 77억으로 이미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선 기업이에요. 그래서 전장용 카메라 모듈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더 이상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전장 쪽에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적도 좋고 재료 테마까지 엮이니까 주가는 단기간에 강한 시세를 분출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7,250원에서 9,000원까지 대략적으로 1,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굉장히 주가가 20% 가까이 빠른 흐름을 보였고 거래량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실린다는 건 제가 강의 드렸을 때 시장의 관심도가 많아진다는 거고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비례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가 움직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더 얘기를 들어보면 일목균형부 기준선을 딱 지지받으면서 이 선을 지지받으면서 오늘 또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또 매집봉을 세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를 그죠? 이 정도까지 뭐 내려올 수도 있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의 기대감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트래킹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달 그리고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핫했던 업종 로봇과 자율주행을 좀 다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히든 공략주 리뷰를 좀 다시 드릴 텐데 지난주에 드렸던 리뷰 종목들을 좀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또 강하게 또 분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엠플러스라는 기업이에요. 엠플러스라는 기업은 2차전지 장비 기업이고요. 15,500원의 매수가를 제시했던 종목이고 8월 17일 정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보게 되면 8월 17일 자리가 요 정도 자리가 되고요. 요 정도 자리가 될 텐데 그 뒤로 주가는 어제 이렇게 20%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물론 조정은 나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일목균형표 기준선 또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또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눌러줄 때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실적이 전부인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2년 연속 적자였던 기업이지만 올해 환골탈태를 제대로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는 고점 기준으로는 3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분기 영업이익이 명확하고 명쾌했던 기업입니다. 정확했죠. 실적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주가에도 반영이 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리뷰를 드리겠고 이제 어디서 저점을 만드는지가 중요해지는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신다면 많은 좀 참고 도움 되실 겁니다. 두 번째 기업도 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기업은 GMBS 에코. 아까도 하이브리드형 기업들 얘기 드렸어요. 뭐 사이맥스라든지 러셀이라는 기업을 얘기 드렸는데 GMBS는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당연하게도 실적이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영업이익 수준의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 돈을 많이 벌었고 올해는 50% 정도 영업이익 성장할 거라는 거죠. 이게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산업군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면밀히 보신다고 했을 때 에로티브의 큐움,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유니테스트, 그리고 GMBS 에코, 전부 다 제가 얘기 드렸던 오음절, 하이브리드에 해당되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꼭 관심 있게 보시고 그렇게 해야지 또 지수 대비해서 강한 흐름들, 또 편안한 투자, 또 재미있는 투자, 즐거운 또 주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얘기를 좀 드리겠고 주가 흐름을 보자면 8월 11일 그 전체 바로 얘기 드렸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 자리였고 횡보를 마치고 딱 상승 출발한 구간에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올라서 사실 방송일날 제시드렸던 매수가 대비 23,000원 대비해서 고가는 50%나 정말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가 지수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주가 지수의 흐름이 어땠는지.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모든 종목들이 이러한 주가 흐름들이 나오는 건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면 다 모두가 신이고 모두가 주식 투자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죠. 하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만 수익이라는 달콤한 리턴을 주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무너지면 주가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3분기 실적 성장의 기대감이 안 무너지면서 성적도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점 부근에 접근하기 싫다는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 투자자분들과 외인 투자자와 다르게 가장 큰 가지고 있는 무기는 시간이에요. 시간. 조급해해서 하지 마세요. 조급하게 주식을 사게 되면 스텝이 꼬이고 조급해지고 빨리 수익 안 나니까 손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손절이 계속 좀 반복될 수 있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좋은 기업들을 눌러줄 때 잘 사서 모아가자 이런 것까지 좀 리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히든 공략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히든 공략주는 전문가님 자율주행 로봇세트 좋다며요. 거기서 가져오신 거 맞으세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다른 쪽에서 준비했어요. 다른 쪽에서 제가 준비를 해왔고 그 기업은 이제 1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이에요. 기업명은 비츠로셀이라는 기업입니다. 비츠로셀이라는 기업은 1차 전지와 2차 전지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차 전지는 충전과 에너지를 쓰는 방전, 그렇죠?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재생하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이라고 표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1차 전지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리모컨에 들어가 있는 건전지, 이런 게 이제 1차 전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북미 인프라에 들어간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사실상 돈을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비츠로스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설명 드려보자면 작년 3분기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되게 투자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기업들 볼 때마다 되게 설레고 이런 회사의 주가가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지 그 끝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같이 저랑 좀 동감하셔서 하셨으면 좋을 텐데 우선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를 계속적으로 이어왔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고 우선 차트 화면 좀 보고 두 번째 이유도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차트 화면을 보게 되면 그렇죠. 이런 박스권에서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또 이런 박스권을 만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준선을 또 돌파하는 자리들에서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힘을
응축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경직성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러한 이제 이전 저점을 지켜주는 자리들 매우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손절 라인으로 드릴 거고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북미 쪽에 대한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계속적으로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를 기록하는 거고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과 사업 재료도 가지고 있어요. 또다시 그런 부분들이 뉴스가 나오고 재료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더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강하게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주봉으로도 사실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지금 위에 천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실적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천장 없이 천장을 계속적으로 뚫어 나가면서 고점을 높이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주봉상으로도 딱 21일 평선은 지지받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밑골도 살짝 달렸고요.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좀 봐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2만 1천 원 이하에서 진입하자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만 1천 원 이하 얘기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만 9천 5백 원으로 매수가는 2만 1천 원 이하 목표가는 2만 5천 원 손절가는 1만 9천 5백 원 가격 전략 제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제 업종 둘러보기와 히든 공략주 소개와 리뷰까지 가졌습니다. 잠시 후 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55번째 강의입니다. 강의 주제는 매집봉과 눌림목이라는 강의로 주제를 하겠습니다. 매집봉은 사실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 강의를 55강까지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단골 손님이죠. 단골 손님이면 그만큼 중요한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기술적 분석하는 툴, 그 툴을 활용할 때도 매집봉만큼 가장 상승 신호를 보여줄 수 있는 명확한 신호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집봉을 너무나도 자주 많이 가져왔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집봉이라는 건 제가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오늘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죠? 이런 엉망치형 캔들 그리고 밑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매집봉 시세가 나고 나서 눌림목 자리를 어떻게 잡아가는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보다는 그렇죠? 시세가 낮고 눌러졌을 때 이런 편한 자리에 사자라는 거죠. 그러면 손절선은 짧게 위로 업사이드는 높은 기업들, 성장하는 기업들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본 강의 진행하기에 앞서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를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에요. 문자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혜택들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들 지금 실적 데이터들이 다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뉴 페이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좀 찾아보시고 분명하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툴이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노란톡에서도 좋은 종목들 많이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뭐 팅크웨어라든지 뭐 JNTC 이런 기업들도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그 기업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시세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기업들, 확률 높은 기업들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추가 많이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도 얘기를 드렸고 지금부터는 강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매집봉과 눌림목이라는 이 두 개 키워드 명확하게 머릿속에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주 얘기 드렸잖아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펀더멘탈로 하는 겁니다. 펀더멘탈로. 그 회사가 지금 평균적으로 보여줬던 퍼, 이 PER, 멀티플이 15배인데 지금 현재 주가는 올해 실적이나 내년 실적 대비해서 18배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본적 분석에서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고 좋은 매수와 매도 자리에 들어가는 공부들은 기술적 분석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강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강의 이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차트 화면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자 데이터들을 많이 좀 반영해서 가져왔어요. 대동기어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료를 제가 오전에 만들었는데 오전에 만들고 나니까 그대로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네요. 그렇죠? 근데 보게 되면 이게 굉장한 힌트였어요. 매집봉이죠. 거래량이 많이 실렸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많이 안 실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거를 잘라놓고 여기만 보게 되면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하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역망치형 캔들이죠. 보시면 그렇죠. 근데 딱 보면 1년 이평선까지 딱 간을 보고 내려와요. 간을 봐요. 네.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기준봉이 되는 게 바로 매집봉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제 55강 하는 동안 거의 한 10번 이상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매집봉에 대한 개념만 아셔도 어느 정도 시간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1년 2평선 안착하면 추세를 돌린다. 장기 평선 가지고 공부하자. 그런 기업들은 추세를 만든다. 그게 또 지난번 1년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강의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설사 이 매집봉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하나 더 있었어요. 며칠 전이요? 월요일 날요. 그렇죠? 이게 오늘 제가 자료 만들 때만 해도 음봉이었는데 주가가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자리들, 그렇죠? 이런 시세가 났다가 눌려주는 이런 자리들. 근데 제가 그때 얘기 드린 거 기억나시죠? 매집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건 하방 경직성이 매우 튼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정도 시간 소요되는데 안 움직였네요.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태는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회사의 주가 움직임을 본다면 다음 날 이런 강한 슈팅이 나온다는 거 뭐죠? 바로 재료와 뉴스로 인해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매집봉 하나 만들었네? 실적 한번 볼까? 이번 상반기 때 어땠나? 보니까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76억인데 61억이네. 올해 100억도 벌 수 있는 회사가 되겠구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대동기어 관련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거를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 만들 때만 해도 음봉했었던 기업이 상한가 같네요. 되게 고무적인 거 같고요. 다음도 보겠습니다. 대동금속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전체적으로 대동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때 매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매집봉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실렸어요. 근데 보게 되면 그 매집봉의 시가를 이탈하나요? 안 이탈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하방 경직선을 튼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집봉, 그렇죠? 여기도 또다시 힌트가 되겠죠? 매집봉, 그렇죠? 그리고 요 십자 캔들, 그러면서 오늘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 드렸던 건 뭐죠? 지배구조. 지배구조 얘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대동금속, 대동기어, 대동 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지배구조를 봐야 되는 게 그룹사 중에 한 개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면 다 같이 보라고 얘기 드렸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지금 다 좋잖아요. 대동금속도 좋고요.
대동 기어도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집봉에서 시가를 지지받으면 이건 손절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지지받으면서 거래량 또 실리면서 주가를 올려가 주는 주가 나 올라갈래요 힌트를 주는 기준봉이라는 겁니다. 이 매집봉이. 그렇죠. 이 매집봉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집봉에 대한 기준선 그게 바로 눌림목 자릴 때. 그렇죠. 근데 왜냐면 보면 눌릴 때마다 반등 나오고, 그죠? 이게 밑골에 달리죠? 이런 캔들이죠? 여기서 반등 나오죠. 그죠? 굉장히 이 밑으로 주가를 안 내려가겠다는 명확한 의지 표현을 차트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직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해석이 되시고. 그죠?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되고. 다음 기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DIR텍인데요. 굉장히 주가가 어마어마하죠.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거래량이 실리는 매집봉이었습니다. 시가를 이탈을 안 해요. 그죠? 요런 좋은 자리죠, 좋은 자리. 그리고 또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밑으로 주가가 안 내려옵니다. 그죠? 요렇게 또 하방 경직선을 튼튼하게 만들고 주가는 또 올라갔죠, 이 회사. 그죠? 그래서 이 매집봉이라는 그 거래량이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캔들 모양은 역망치형 캔들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죠? 이 모습을 머릿속에 지금 딱딱 넣으셔야 됩니다. 그죠? 요, 나오게 되면, 대신 전 한 가지 얘기 드리잖아요. 네. 성장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네. 이 부분이 같이 가미가 돼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하방 경직성이 튼튼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뭐 올라간 척 하다 내려가는 거죠. 힙소를 주고. 그죠? 근데, 지금 사례들 기업들 보면은 실적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받쳐주고 주가도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든다는 겁니다. 지난번 강의 드린 것처럼 이동평균선도 1년 이평선 위에 계속 있어요. 그러다가 로봇, 헬스케어 쪽 부분들 부각되면서 주가도 강하게 올라간 기업이 된 거죠. 다음 기업도 좀 보겠습니다. 다음 기업을 보면 대장주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방송에서도 약간 자주 드렸던 기업인데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실적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네. 근데 작년까지는 제가 좋게 봤어요. 그때까지 실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료와 어떤 기대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장주가 됐기 때문에, 주도주가 됐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실적보다는 앞으로 이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기억나시죠? 이 회사의 주가의 출발점. 삼성전자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도 이런 부분들 보시면 요때 이제 매집봉을 만들었습니다. 매집봉을 만들고 제가 수평선으로 선을 한번 딱 그어볼게요. 이탈 안 합니다. 하방 경직선 튼튼합니다. 저때 나왔던 시세를 다 반납했는데 그 시가를 안 깨요. 네,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자리죠.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AI들 연결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매집봉의 시작점이 어디냐? 그 매직봄이 바닥권에 나와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식이라는 건 복합적인 곳이고 어려운 곳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심플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드렸던 것 중에 다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 많이 알아봐야 투자 지표들마다 다르게 해석이 나오고요.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나한테 가장 잘 부합되는 툴들을 쓰시면 돼요. 물론 저는 요 숫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 순이, 이 숫자들을 꼭 보시면서 차트라는 걸 같이 겸비해 가자고요. 그래야지 이 시가를 지지받았을 때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구나. 여기 시가에서 이 1년 2평선 이탈하면 나 손절해야겠네. 이런 가격 전략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손익비가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손절선은 짧게, 상승폭은 크게. 이런 투자를 하고 전략과 전술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는 걸 딱 보시고 그와 관련된 기술적 분석을 가미시키면, 제가 강의하기 전에 맨날 얘기 드리는 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실적 좋은 거 확인했고 그냥 분기마다 한번 확인하면 돼요. 이 부분도 또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던 사이맥스입니다. 사이맥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 정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송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도.
근데 이제 제가 오전에 자료 만들 당시 이제 한 4.6% 상승했는데 종가는 아까 보신 것처럼 7%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근데 다 많이 올랐을 때 추천해요. 그런 말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데서 그래서 힌트를 얻자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렇죠? 이런 거래량이 나와서 이런 자리에서 힌트를 보자라는 거예요. 보게 되면 1년 이평선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밑꼬리가 달리죠. 그리고 21평선 돌파하면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또 중요한 매집봉이 됐어요. 이게 기준봉이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가를 이탈하고 페이크를 주겠죠. 왜냐하면 이때 손절한 사람 많을 테니까. 근데 이 페이크를 속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한 7% 정도 올랐던 부분들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이맥스라는 기업이 근데 어떤 기업인지 알고 다만 이 기업은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처리를 해놨는데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 기업들한테 우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면 상반기 실적 다 안 좋은 거 압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들,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를 지지시켜주는 거는 근데 지금이 마지막 암흑기 아니겠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를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로봇이라는 아이템을 장착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도 강한 흐름을 최근에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런 어떤 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21평선 올라탔네? 계속 주가 올라가네? 이틀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다시 매집봉이네? 기회가 이 한 차례 시세를 놓쳤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매집봉에 지지받는 모습을 받으면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부터 나 5%에 한 30%, 10%에 30%, 15%에 나머지 다 팔래. 이런 전략들만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정말 퍼펙트한 투자가 되겠죠. 저는 그런 분들은 돈 버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싫죠. 그냥 편하게 누가 알려주는 주식 사가지고 편하게 돈 벌고 싶죠.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공부한 만큼 리턴이란 수익을 가져가는 합리적인 시장이 주식시장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공부를 힘들지만 하시자고요. 대신 그 공부하는 시간이 1년이라고 한다면 제가 절반 정도는 단축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채널 추가하시고 노란톡에 좀 들어오시면 되는데 방법 다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QR코드는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은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시세 한번 났는데 기준봉일 수 있습니다. 공부하시죠.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찾아주는 조건 검색식 드립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드렸습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충분히 다 받아가세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길라잡이가 되고 자양분이 돼서 조금 더 스킬이 있는 투자자들로 변모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 꼭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눈에 직관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들. 근데 이러한 자리에 갑자기 사이맥스라는 기업이 매집봉도 있었네. 최근 들어서 한 번 더 강하게 있었네. 이런 거, 그렇죠? 시가 지지받네. 이런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저 적진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참모가 있는데 그 참모보다 더 똑똑해야지 우리가 돈을 벌겠죠.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같이 하시자고요. 그래서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클리오는 제가 이제 업종 둘러보기 할 때 화장품 얘기할 때 무조건 얘기 드렸던 기업인데 화장품만 보자고요. 보게 되면 요 자리가 되게 중요한 매집봉이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보시면 이 기준선, 그렇죠? 이 기준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아요. 근데 요런 것도 물량을 가져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실적이란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는 기업이라는 거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 본다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179억 원, 그렇죠? 올해는 259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때도 얘기드렸던 게 온라인, 그죠? 지금 디지털화가 화장품 업계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의 속내의 깊은 뜻을 아셔야 돼요. 뭐냐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관련된 비용들이, 고정비가 들어가겠죠. 이 매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급여,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이 건물이 또 자가가 아니면 임대료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고정비 이상으로 돈을 벌어야지만, 그렇죠? 고정비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무조건 벌어야지, 이래야지 그 BEP를 넘기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넘어야지 이거부터 이익인 거잖아요. 근데 온라인 사업의 비중이 커진다는 건, 그렇죠? 반대로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뜻인 거죠. 왜냐하면 관련 비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크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버는 거예요. 이게 다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이 화장품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아모레퍼시피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서 얘기 드리면 차트적으로 또 접근해보자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요 기준봉의 시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으면서 이 회사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근데 화장품 주들 보면 오늘 흐름 좋았나요?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두 개 봤던 이제 소개해드렸던 기업은 이제 애경산업이랑 클리오인데 이런 기업들은 오늘 빨간불이었거든요. 그게 뭘까요? 이 회사의 그 기업 분석 화면에 들어가셔서 PER 한번 보세요. 멀티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강의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보세요. 다른 경쟁사 대비 이 회사의 PER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거기에는 굉장히 큰 힌트가 있습니다. 수익에 대한 힌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준봉에 결국에는 고점까지 뚫으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또 강한 저항선이 되겠죠. 또 이렇게 눌림목 만들면 주가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컨센서스만큼이나 실적이 나와주는지에 대한 하반기 실적의 분위기가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래량도 좀 실리면서 주가는 계속 좀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때가 딱 어느 때냐면 여기도 또 있네요. 매집봉이.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에서는 시세 났다가 눌러주고 매집봉 한번 연출하고 21평선 캔들, 양봉 캔들로 돌파하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직행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에서 순식간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2만 원에서 2만 6,500원까지. 주가가 20% 넘게 상승한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렇죠? 아셔야만이 클리오라는 기업에 대한 실적도 확인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의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 테크니컬한 걸 가미시키니까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또 다음 기업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태평양 물산입니다. 근데 여기도 제가 파란색으로 색깔을 해놨는데 실적 분위기는 안 좋아요. 근데 보통 이 3분기, 이 3쿼터가 이런 회사들의 실적 성수기예요. 성수기.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안 좋았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또 3분기의 실적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4분기까지. 아직 올해 실적에 대해서 다 까지 않았습니다. 다 공개되지 않았어요. 아직 기간도 안 지났죠. 그렇죠? 곧 있으면 이제 3분기 마지막 월인 9월도 이제 끝나갈 텐데요. 좀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본다고 했을 때는 한번 기대감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8월 달 초에 기준봉이 크게 두 개 나왔어요. 뭐 첫 번째 봉은 그냥 바닥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두 번째 캔들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캔들이 이렇게 생겼죠? 보시면. 여기 요 캔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요 캔들. 근데 요 캔들에서 올라가는 척 하다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진짜 힘들죠, 주식이라는 게. 내가 사면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마음처럼 쉽게.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나 물렸네, 또 내가 잘못 선택했나 봐.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이 회사가 어디서 지지를 받아주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확인하시라고요. 그렇죠? 보시면 어디였어요? 첫 번째 시세가 났던 장땡봉의 중심값을 지지받잖아요. 그렇죠? 뭐 시가를 이탈하면은 그때는 뭐 손절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심값을 잘 지지받은 주가는 올라가요. 물론 이제 위아래로 좀 피뢰침이 있어서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요. 여기 몇 가지 또 힌트가 있어요. 요 캔들 딱 고점에서 십자 캔들이 나왔어요. 근데 십자 캔들 제가 강의 드렸죠.
캔들은 다섯 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영망청들이 매집봉이고 망청 캔들은 단기평선 안 미너트리면서 올라가는 추세가 되는 캔들이 되고, 십장 캔들은 위에서 나오면 방향 전환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방향 전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 거죠. 내려오는데 또 21선을 지지받아요. 그 가격대가 또 어딜까요? 네. 저대로 돌아가 보면 저 영망청 캔들의 시가를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3분기 실적도 한번 같이 트래킹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태평양 물산도.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우류 OEM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냐면 이제 브랜드 업체들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겠죠. 그런 회사가 우리 이런 형태의 옷을 만들어줘 해서 위탁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로 따지자면 파운드리 회사 같은 회사인 거죠. 그렇죠? 칩 설계한 회사가 주면, 그렇죠? 원청사가 물량을 주면 그것대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영업이익률이 높은 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받아온 거를 그대로 마진만 몇 프로 받아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상 수익의 구조가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플러스 알파 기술적인 분석을 가미시킨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으로도 좋은 성과물들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볼게요. 파수입니다. 파수. 파수는 제가 작년 9월에도 이제 주식헌터라는 방송에 얘기 드렸는데 꼿꼿하게 자리를 지켜주더라고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위아래 파동은 있었습니다. 최근의 흐름 한번 볼게요. 더더욱 좀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요때죠, 요때. 그렇죠? 보시면 지난주에 강력한 매집봉이 한 방 탁 나왔습니다. 매집봉이라는 건 거래량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닥권에 나올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닥권이죠. 21평선 밑에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는데 보시면 요렇게 좀 시세를 지지받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어제 그리고 오늘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정부 정책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 보안 섹터 관련된 유니콘 기업도 키워보겠다. 이게 미국 기업에는 팔로알토라는 기업이 있는데 굉장히 실적도 좋고요. 근데 이 IT 시장 제가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은 아직도 오프라인 시장에 비교해서는 작은 쪽입니다. 뭐 아직까지도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이익성 측면에서. 근데 보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회사가 많아지고 그쪽에 대한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했을 때 뭐가 중요해질까요? 개인정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정보 유출되면 안 되려면 보안이 잘 돼 있어야겠죠.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회사를 다녔을 때는 개인정보를 좀 취급했던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총괄하면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는 이 보안의 중요성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안 지켜지면 과징금도 세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고 요즘 뭐 마이데이터 이런 거 연초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이데이터라는 뜻은 자기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의 주체자로서 잘하겠다는 겁니다. 주체관리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원하는 곳에 대해 개인정보 주겠다는 부분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은 확장된다면 보안 기업들에 대한 기업들 잘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윈스 얘기 드렸잖아요. 이 기업도 매수가 대비 좋은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보신다고 했을 때는 이제 추세를 만들면서 또 1년 2평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강의를 봐야 되죠? 1년 2평선을 실적 성장하는 기업이 위로 돌파하면 추세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드렸던 거 맞는 거 몇 개만, 다섯 개만 추려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되풀이되면서 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과 주식을 투자하는데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의들도 제가 채널에 다 올려놨어요. 채널에다가. 1강부터 55강까지 지금 기술적 분석 강의한 거 다 올려드렸고요. 지난번 시즌1에서 했던 펀더멘탈적인 분석, 목표 주가 계산하는 방법, 재무안정성 지표 다 올려놨습니다. 오셔서 보세요. 다 무료로 뿌려져 있는데 왜 안 보세요? 출퇴근하시면서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오셔서 공부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안내드리니까 채널 추가하는 거 얘기 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가 있는데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1호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장의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쏠림도 심하고요. 그래서 수익난 종목들은 항상 현금 챙기면서 항상 어떤 하락 파동에 대한 대비하는 자세를 겸하면서 시장에 대응해 주시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